네, 이런 가운데 어제 오후 서울 한강에서는 여객선 한 척이 수심이 낮은 지역을 지나다 모래턱에 걸려 좌초됐습니다. 승객 23명, 승무원 3명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국내 사건 사고 소식 박재현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6시 5분쯤 서울 한강을 운항하는 로열크루저 여객선이 좌초됐습니다. 여의도에서 출발해 7.5km 정도 떨어진 반포대교까지 운항한 뒤 돌아오는 중이었는데 동작대교 인근에서 선체가 모래턱에 걸린 겁니다. 선체 가장 아랫부분에서 수면까지의 높이는 2m인데 당시 지나가던 지역의 수심이 1.5m까지 낮아져 있어서 사고가 났다고 119 특수구조단 측은 설명했습니다. 수심이 좀 불안정하거든요. 다 깊을 수도 있지만 좀 낮은 데도 있고 그래요. 전에도 한 번씩 이렇게 요트 같은 것도 낮은 그런 데 걸려가지고. 당시 특정 기업이 사내 행사를 위해 여객선을 빌려 운항 중이었는데 구조단 측은 승객 23명과 승무원 3명이 사고 20여 분 만에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좌초됐던 선체는 어젯밤 9시쯤 구조단 선박이 모래턱에서 끌고 나왔습니다. 어젯밤 10시쯤엔 서울 강북구의 한 치과에서 불이 났습니다. 치과 안에는 사람이 없었지만 건물 2층에서 6층에 입주했던 다른 병원 입원 환자 21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서는 재산 피해를 약 3,200만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화재 직후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